지난 영상 지하철 200% 즐기기를 보고 몇 분들이 지하철이 붐빈다, 지하철이 적자다 하면서 쓸데없이 노인들 돌아다니게 부추기지 말라는 취지로 글을 썼더라고요. 시니어들이 열심히 돌아다니면 건강해져서 건강보험료 줄고 돈이 돌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효과는 외면하고 하는 소리입니다. 세상은 액티브 시니어, 다이내믹 시니어들이 바꿔간다는 것을 모르는 모양입니다. 우리 시니어들이 경제적으로 제일 풍족한 세대인데도 말입니다. 외신도 주목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노후 트렌드가 있습니다. 어떤 것은 이미 우리 생활의 일부분으로 자리 잡았고, 어느 것은 이제 막 싹트기 시작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두 개씩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노후 트렌드는 바로 이것들입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노후 트렌드, 첫 번째. 반려동물을 자식으로 맞이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외로운 나라라고 합니다. 나라 전체가 이럴 정도이니 노년의 외로움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먼 산만 쳐다보고 있을 우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사랑과 애정을 주고받으면서 외로움을 씻어내고 있습니다. 동물을 집에 들이는 것을 아직도 못마땅해 하거나, 뭐 나이 먹어서 동물 뒤치다꺼리 하며 살 일이 있냐고 하시는 분들도 여전히 많이 계시겠지만, 한번 정들이고 나면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는 모습에 자식보다 낫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항상 애교 부리고 말동무가 되어주는 반려동물이 있으니 외로움은 느낄 새도 없습니다. 아니, 저희 집 고양이도 외출했다 돌아오면 꼭 인사하고, 밥 챙겨주고 물 갈아주면 고맙다는 말을 합니다. 그냥 야옹야옹 하는 게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전혀 다른 음성으로 마음을 표시합니다. 먼 가족보다 이웃 사촌이 낫다는 말처럼 뜨문뜨문 연락하는 자식보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여주는 반려동물이 그냥 사랑 그 자체입니다. 자식 없어도 하나도 외롭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노후 트렌드 두 번째. 주택연금에 가입한다. 주택연금 가입자가 매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무슨 고생을 하더라도 자식들에게 집한 채는 물려줘야 한다는 생각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몇푼 받지도 못하고 은행이 집을 다 가져가 버린다는 오해와 차라리 집을 팔고 목돈을 쥐는 게 낫다던가 집을 이사하고 전세나 월세로 돌리는 게 좋다는 의견도 있지만 살았던 내 집에서 계속 살면서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겁니다. 주택금융공사에서 제공한 비교표를 보면 28평 아파트를 주택연금에 가입해서 받는 연금액이 전세나 월세 혹은 소형주택으로 이사를 한 후에 목돈을 즉시 연금에 가입해서 받는 연금액보다 최소 2배 이상 높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사망 시 은행이 다 가져가서 자식에게는 한 푼도 안 돌아간다는 것인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뭐, 가입자가 오래오래 100세까지 살았다면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가입자가 사망한 후에는 주택가격에서 지금까지 연금을 가져간 금액을 제하고 남은 돈은 상속자에게 돌아갑니다. 주택연금 가입하라고 홍보하는 거 아닙니다. 주택연금 가입은 은퇴 후 현금 흐름이 막혔을 때 마지막으로 선택할 수 있는 최후의 방안입니다. 또 반대로 이런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에게 집한 채는 어떻게든지 물려주겠다고 쓸데없이 가난하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만큼 미련한 짓도 없거든요. 대한민국의 새로운 노후 트렌드, 세 번째, 마지막, 실버타운에 들어가 산다. 누구나 한 번쯤 실버타운에 들어가 사는 것을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특히 여성분들이 더 실버타운에 마음이 가시는 듯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곳에 들어가면 밥해 먹고 청소하는 것과 같은 집안일이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대기업들도 실버타운 사업에 뛰어들고 있고, 인구 소멸 중인 지자체들도 실버타운 건설에 아주 적극적입니다. 더구나 전에는 실버타운 하면 돈 많은 사람들만 들어가는 곳이었다 이렇게 생각됐는데 이제는 가격대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새로 지는 아파트 단지에 노인들을 위한 돌봄 시설인 데이케어 센터가 하나둘씩 들어서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는 단지 내에 유치원이 꼭 들어서 있었지만 초고령 사회를 맞이해서 노인 돌봄 시설도 필수 시설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이 들면 생각도 사는 방식도 정체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요즘의 시니어들은 다릅니다. 주체가 되어 새로운 문화를 만들고 이끌어갑니다. 사회도 기업도 큰 손인 시니어들을 무시하지 못합니다. 아니, 주요 고객으로서 시니어들을 깊이 연구합니다. 이제 60년대생들이 본격적으로 65세 법정 노인층에 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또 어떤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낼지 궁금해집니다. 시니어들이 편하고 안정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트렌드를 자꾸 만들어 가보시자고요. 지금까지 원더풀 인생 후반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